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말이 늦은 아이와 자폐 아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와 그 단순 언어 지연인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헷갈려하다 보니까 초기 치료를 놓치는 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제로 달려져 있는 게 이게 단순 언어 발달 지연과 자폐성 장애의 간단한 구별 방법, 간단한 포커스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폐성 장애인지 ADHD인지 다양한 신경성 장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다 배제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단순 언어 장애,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라는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긴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오늘 얘기할 주제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단순하게 우리 아이는 말이 늦어라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경우들을 갖다 배제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부모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늦게 왔을 경우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말이 늦은 아이지 발달장애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터넷이라도 찾아보고 나서 이런 생각, 발달장애가 아닌가, 자폐성 장애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특히나 이때 가장 합리화가 많이 되는 말들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제일 흔한 게 이거예요. 아이 아빠도 말이 늦었다고 해요. 애 아빠도 말이 늦다가 나중에 말 튀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니까 얘도 말이 늦지만 결국은 지 아빠 같이 정상적으로 자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언어 지연이라는 걸 갖다 아빠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 장애하는 유전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아빠들이 말이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시대가 달라요. 아빠가 발달 자폐적인 경향이 있다가도 정상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독소나 환경의 오염에서 노출되면서 훨씬 더 중증 자폐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입니다. 아빠가 말이 늦었어요. 그럼 그 아이 위험한 거예요. 자폐적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이제 얘기하는 게 말은 안 하지 애가 똑똑해요. 애가 똑똑한 걸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아요. 책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고요. 글씨를 갖다 보거나 숫자를 보고 읽는 아이들도 제법 많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말만 늦을 뿐이지 발달장애나 자폐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맞아요. 맞습니다. 자폐는 바보가 아니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똑똑하게 글씨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르게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애가 찝찝하고 이상해서 그럴 때부터 열심히 놀아줍니다. 챙겨줘서 혹시나 내가 안 놀아줘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놀아주게 되면 애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자폐는 그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통념이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놀아줬더니 애가 좋아져. 그러니까 얘는 발달장애가 아닐 거야. 자폐가 아닐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자폐도 엄마가 놀아주면 좋아져요. 그걸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경우들 근본적으로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이런 논리로 잘못된 합리화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언어 치료만 그냥 하면서 아이를 방치하게 돼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기 치료의 기회가 없어지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조기 뭐 나중에 치료도 상관없다면 이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늦은 아이인지 발달장애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언어지연과 발달장애 구별법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 첫 번째는
얼굴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얼굴 표정. 결론으로 얘기하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말만 늦은 게 아니라 얼굴 표정도 적어요. 표정 자체를 형성을 잘 못해요. 반면 언어발달 지연만 있는 아이들 다 멀쩡한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언어만 늦된 아이들 같은 거는 표정이 풍부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폐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 신경에서 이 좋은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조절 능력 자체가 손상이 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 있어요. 즉 안면 신경 7번인데 뇌 신경 7번인데 그게 정상 작동돼야 입의 근육들을 갖다 움직일 수 있어요. 입의 근육이 움직여져야 웃는다든지 화낸다든지 이런 표정을 갖다가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인신경, 이것도 9번 신경인데 목구멍 근육의 조절을 하고 침도 분비시키고 미각도 느낀다고 해요. 설아신경 같은 경우도 혀의 근육 조절을 조절하죠. 즉 뇌신경에서 오는 안면신경이나 설인신경, 설아신경에 의해서 혀의 움직임과 안면의 움직임이 같이 통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손상이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혀를 잘 못 움직이니까 말을 갖다 못 하죠. 설인신경이나 설아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안면신경의 움직임도 둔해지기 때문에 표정을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표정이 잘 없으면서 아이가 언어 지연이 있다? 아,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반면에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은 이런 신경학적 손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언어 발달의 욕구나 어떤 기회가 제한되면서 오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표정이 풍부하게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이 무표정하다 그러면서 말도 늦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별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태를 보는 거예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언어 발달의 순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언어만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하는 상태. 근데 실은 언어 발달의 패턴과 유형, 흐름을 봐야 되는데 가장 크게는 이거예요. 비언어적 의사 표현이 먼저 발달합니다. 발달 순서가.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의 발달로 가는 거예요. 즉,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표정, 몸짓, 바디랭귀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정을 실은 소리들, 밥 쪽을 엉엉엉엉그러든지 쩐쩐쩐쩐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감정을 실은 발성을 아이들이 합니다. 이렇게 몸짓, 표정, 감정적 발성 상태를 갖다가 보면 실은 돌 전에 아이들이 또 의사소통을 거의 다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싫어, 좋아 이런 기본적인 그 감정 표현을 갖다가 요구 표현을 다 합니다. 이게 풍부해진 끝에 효율적인 의사 전달을 목표로 해서 언어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풍부하지 않은 채 언어가 출연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기형적 언어 출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 발달의 순서를 이해한다면 자폐성 장애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언어 지연은 그 발달 전 단계부터 문제가 돼요.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 자체에 결함이 동반이 됩니다. 즉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그 전반적인 표정, 몸짓, 그다음 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의사전달을 전혀 안 해요. 반면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만 늦을 뿐이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죠. 아이가 원하는 걸 무엇인지 다 알 수 있게 되고요. 표정도 많고 몸짓도 풍부하고 감정적 발성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풍부한 아이가 말이 언어만 늦다라면 비용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언어 치료만 해도 굉장히 빠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자, 두 가지 구별법을 갖다가 보시고요. 아이가 문제가 있다, 즉 단순 언어 지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빠르게 전문적인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진단을 갖다가 받는데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일반 센터를 가서 언어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폐나 발달장애 치료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곳에서 해결해야지 일반적인 아동센터에서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의 결론, 자의로 단순 언어 지연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 없이 아이가 말이 늦으니까 언어 치료만 하자 이런 식의 생각 발성도 절대 금기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단순 언어 지연과 발달 장애에서 발생되는 언어 지연을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